주황산. 주황산은 보는 이를 한눈에 사로잡는 암봉과 깊고 수려한 계곡이 빚어내는 절경을 간직한 영남 제1의 명산으로 우리나라의 3대 암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용추폭포, 용연폭포, 절구폭포가 이어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주산지, 원시 그대로의 풍경인 절골 계곡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절경 중의 절경입니다.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주황산 폭포 탐방로. 주황의 혼이 깃든 주황계곡 탐방로는 명승지 제11호로 주황산의 최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며 세계지질공원의 6개의 명소 중 기암괴석과 폭포를 감상할 수 있는 주황산 국립공원의 대표 탐방 코스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가는 산책 위주의 무장의 탐방로로 온 가족이 함께 탐방할 수 있습니다. 대전사. 대전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조선 현종 때 중창되었습니다. 대전사 보광전은 건축연대가 명확한 조선 중기 양식의 목조 건물로 건축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망월대. 이곳은 망월대입니다. 이곳의 지명은 주왕의 아들과 딸인 대전도군과 백년낭자가 이곳에서 달과 별을 보면서 타양에서의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망월대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연화봉, 병풍바위, 급수대 등이 시원스레 한눈에 들어옵니다. 급수대. 이곳은 신라 무열왕의 후손 김주원이 왕좌를 차지하지 못하고 피신하여 절벽 위에 대궐을 짓고 식수를 얻기 위해 두레박으로 계곡의 물을 올렸다 하여 급수대입니다.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이 절벽에는 기둥 모양의 돌기둥인 주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산 폭발 때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식으면서 굳어지는 과정에서 급격히 수축하여 형성된 지형입니다. 학소대.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이 절벽은 학소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옛날 이곳에는 청학, 백학 한 쌍이 살고 있었는데 호수가 백학을 쏘아 잡아버린 후 날마다 슬피 울면서 부근을 배회하던 청학마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지금은 옛 보금자리만 남아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절벽과 계곡,
폭포가 어우러진 주황계곡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풍처럼 늘어선 기암절경, 주황산 국립공원,